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세포 속의 찌꺼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청소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요, 우리가 빨리 노화가 빨리 오면서 여러 가지 병에 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도 잘 걸리고 파킨슨 병도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청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고, 또 음식 소화가 되면 영양소가 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또 에너지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또그 에너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먹고 그것이 에너지를 바뀌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세포 속에서 여러 가지 화학작용들을 하게 되죠. 그 과정 중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포 안에 찌꺼기,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것을 스스로 청소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이 세포 속에 청소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청소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소하는 과정을 오토파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토라는 것은 셀프죠. 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고, 자가. 파지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자가포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가포식은요, 사실 2016년도에 이 자가포식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 자가포식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2016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정말 이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학사에서 굉장히 관심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가포식이 도대체 왜 우리 몸에 좋은 건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사실 자가포식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자가포식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요, 찌꺼기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화가 빨리 옵니다. 세포의 노화가 빨리 오고요. 뇌세포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잘 걸린다고 돼 있고, 또 암과도 관련이 많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가포식이 잘 되는 분들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암의 경우에는 이 자가포식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돼 있는데, 암이 안 걸린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잘 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미 암이 생긴 경우에는 또이 자가포식이 잘 되면 암세포 생존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그러한 연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자가포식은 평상시에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가포식을 잘하게 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 아픈 들이자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소식과 단식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거나 또는 일정 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자가포식이 잘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이 잘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되면 세포 속에서 이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찌꺼기들이 재활용된다는 겁니다. 즉, 세포 속의 쓰레기나 찌꺼기가 청소되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식과 소식은 굉장히 자가포식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 끼를 굶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한 끼를 굶거나 또는 저녁에 한 끼를 굶으면서 단식 시간을 길게 막 16시간까지 갖게 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 이 간헐적 단식 덕분에 자가포식이 잘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마다 이 간헐적 단식이 잘 되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또 에너지가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단, 뭐만 하면 되냐면요. 바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 다음에 야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을 6시 이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야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12시간, 뭐 16시간까지 아니더라도 뭐 14시간까지는 금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가포식을 잘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식을 먹지 않고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세포 속의 찌꺼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자가포식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야식을 매일 먹는 분들 있잖아요. 또 아침도 또 챙겨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 공복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결국은 자가포식을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면서 세포 내에 찌꺼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병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늦게 먹고 주무시는 것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몸에 좋지 않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오토파지, 바로 노벨 의학상의 주제가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가포식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단식과 소식 잘 활용하셔가지고 자가포식 잘할 수 있는 세포가 돼서 세포 속에 찌꺼기 잘 없애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